신영복 선생은 신영복 교수죠. 신영복 교수는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 섬겼던 두레에서는요, 그분이 쓴 나무야 나무야 책은 우리 두레에 있었던 목회자들 안에는 필독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제하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 안에 무슨 그분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공산주의나 사회자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 하나도 안 나요. 그분이 이렇게 역사를 기행하고 나서 본인이 들었던 소감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제가 우리 세문안교회 와서 세 번째 설교할 때 아마 그 설교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설교를 하면서 곤륜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염해에서 지하로 흘러들어가 지하에서 수천리를 흘러 예? 튀어나와서 장강 황하를 이룬다 그러면서 인생 속에서 잠류의 세월을 보내는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성도들이 처음에 얼마나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지. 근데 좀 있다가 얘기가 다시 들어와야 돼. 근데 왜 목사님 신영복입니까?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았으면 제가 그걸 뭐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부분들이 저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게 제가 미국에 있다 들어와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SNS에 그 곤륜산 얘기를 썼었지요. 그러면서 이 한 구절이 유학생활하고 있는 내 자신의 신앙과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던지 이렇게 썼더니 그 제 설교하고 난 뒤에 그거를 딱 캡처를 해가지고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가 신영복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빨갱이고 주사파다 라고 편집을 한 거예요.